여기 대박이 또 하나 있어요. 뭔데요? 네. 뭘까요? 모니터나 핸드폰 불빛 때문에 실제로 기미가 진해지느냐? 네, 뭐 모니터나 핸드폰 불빛, 기미가 짙어질 가능성은 네,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 피부과 전문의 권수연입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촬영하나요? 그렇대요. 농담이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대부분 침대에 누워서 불 끄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밤에 많이 보는 핸드폰 아니면 뭐 모니터 이런 불빛으로 피부가 안 좋아지고 또 심해지면 기미도 짙어질 수 있을까요? 저 그거 진짜 궁금했어요. 저 맨날 그러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그렇죠. 많이 그러시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실내 조명, 형광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불빛은 어떨까요? 글쎄요? 정답은 둘 다 피부가 안 좋아지고 기미가 생길 수도 있다. 입니다. 아, 진짜요? 놀랍죠? 네. 네. 그러면 충격 지금. 잠깐. 그러면 불 끄고 생활해야 되나요? 그래서 오늘은 실내 조명 밑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가 핸드폰 하면서도 피부가 안 망가지는 꿀팁을 알려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봐 보세요. 집 안에 형광등만 켜고 있었는데도 기미가 진해졌다. 이러면 형광등 때문에 기미가 나빠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형광등에서도 자외선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형광등에서 자외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만약에 형광등에서 자외선이 나왔으면 이미 막 뉴스화되고 막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정답은 나온다 입니다. 근데 이게 양이 아주 적어서 실제로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미미해요. 예를 들면 뭐 햇빛이 1000만 정도라고 하면 뭐 실내 조명은 1 정도? 그러면 기미 생긴다는 건 좀 억지 아니에요, 원장님? 근데 또 이게 아예 안 생긴다,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이 형광등에서 자외선이 나오는 원리를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형광등 이 유리 있잖아요. 유리 안쪽에 하얗게 형광 물질이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통해주면은 그 안에서 자외선이 생성이 되긴 하거든요.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에 있는 형광 물질에 닿으면 그 형광 물질에서 이 자외선을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사실 거기에 닿아서 자외선이 다른 빛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나오는 양이 되게 적은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불빛 정도는 사실 크게 피부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설명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잘 이해됐고요. 괜찮았나요? 네. 네. 그러면 실내에서는 선크림 굳이 안 발라도 되겠네요. 왜 기미가 생긴다고 하신 걸까요? 근데 이게 사실 아까 뭐 아예 0%는 아니고 뭐든지 양이 많으면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냥 뭐 형광등 밑에서 생활하는 것 정도는 이제 문제가 없지만, 전구가 가까이 있는 뭐 스탠드 밑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이나 공부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저희처럼 조명이 정말 많고 강한 곳에서 이제 일을 하는 직업들은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형광등 그래도 신경 쓰인다 하는 경우에는 형광등 대신에 LED등은 거의 안 나온다고 하니까 집에 있는 등을 이제 LED등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좀 비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핸드폰 불빛은 어때요? 왜냐면 아까 기미 생긴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또 급 걱정이 되거든요. 많이 오시나 봐요. 네, 엄청 많이 해요. 모니터나 핸드폰 불빛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 눈이나 피부에 해로울 수 있는 게 블루라이트라는 거거든요. 들어보셨죠? 그럼요. 그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있잖아요. 그쵸. 네. 블루라이트 잠깐 설명해드리면 그 빛의 스펙트럼 생각해보세요. 가운데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있고, 보라색 옆쪽으로 눈에 안 보이는 자외선, 빨간색 옆쪽으로 적외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블루라이트는 어디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중에서 파란빛을 내는 거, 말 그대로 청색광, 그게 이제 블루라이트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블루라이트가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강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인체가 이 블루라이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눈이랑 피부에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또 자외선보다 이게 더 깊게 피부에 침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세포 속에 있는 DNA를 손상시키고, 활성산소, 우리 몸에 안 좋은 독소 같은 거였잖아요. 이 블루라이트가 활성산소도 생성시키고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을 또 분해하게 해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피부에 안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밤이 돼서 잘 시간이 되면은 이제 주변이 어두워지고 그럴 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나와서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게 도와주는데, 우리가 핸드폰 하거나 뭐 이제 모니터 보면서 이런 블루라이트를 눈에 많이 쬐면 우리 뇌가 이게 밤이 아니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덜 되니까 피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피부 재생도 좀 덜 되겠죠. 그래서 피부가 나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예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드름 치료를 할 때 블루라이트를 사용하잖아요. 그쵸, 근데 아예 나쁜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그쵸. 뭐 사실 잘 사용하면 좋은 검이고 과도하게 받으면 이제 안 좋을 수 있는 양날의 사실 검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예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도 좋진 않아요. 왜냐면 오히려 낮에는 이 블루라이트를 조금 봐야 된대요. 뇌도 이거를 낮이라고 인식을 해서 우리 몸이 깨어나기 때문인데요. 이 하루 종일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아예 불을 꺼두면 몸이 낮이라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 또 생체 리듬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피부 재생도 잘 안 될 수 있겠죠.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 건데요. 모니터나 핸드폰 불빛 때문에 실제로 기미가 진해지느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뭐 모니터나 핸드폰 불빛 이 정도로는 기미가 짙어질 가능성은 아주 미미하다고 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왜냐면 집에서까지 선크림 바르라고 하면 진짜 귀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영향이 아예 없어요, 이건 아니고 좀 미미하다, 조금 약간 꺼름칙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프랑스의 피부과 교수님께서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전자기기들이 우리의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냐,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해보시고 논문으로 내신 게 있거든요. 정확히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우리 피부에서 한 20cm 정도 거리를 두고 하루 8시간 5일 동안 이거를 쬐었을 때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기미가 진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잘 때 핸드폰 이렇게 되게 가까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두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론적으로 블루라이트가 피부에 색소 침착도 일으키고 뭐 광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는 맞지만, 이것보다 많은 양을 오랜 기간 쬐게 되면 이제 실제로도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을지는 사실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면 기계별로 나오는 블루라이트 양은 뭐가 가장 많을까요, 원장님? 보통 어두운 데서 하는 핸드폰 불빛이 뭔가 제일 셀 것 같긴 한데. 저도 이거 좀 궁금했었는데.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기계들을 쭉 이제 어떤 것이 블루라이트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측정을 하셨는데, 가장 적은 게 핸드폰이고요. 그 다음이 노트북, 그 다음이 컴퓨터 모니터, 그 다음 마지막이 TV예요. 가장 많은 건 TV, 가장 적은 건 핸드폰 불빛이라고 합니다. 예상외로 핸드폰이 제일 맞네요. 네, 적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모니터나 핸드폰 불빛의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시면 모니터에 이렇게 붙이는 필름 형태로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필름도 있고, 또 핸드폰은 그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몰랐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네. 설정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 들어가서 나이트 쉬프트라고 써 있는 게 블루라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시간도 지정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블루라이트 끄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능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대박이 또 하나 있어요. 뭔데? 네, 뭔지. 뭘까요? 전혀 예상이 안 됐네요. 바로 햇빛입니다. 블루라이트의 햇빛? 쉽잖아요. 네. 근데 이 햇빛이 좀 전에 얘기했던 무슨 뭐 핸드폰, TV 이런 기계들보다 블루라이트가 100배에서 1000배까지 더 많다고 해요. 햇빛은 보통 자외선만 생각하시는데 블루라이트도 햇빛에 제일 많다. 맞아요. 그냥 밖에 나갈 때 선크림 바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 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나요? 네, 네. 전 되게 좋았어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피부텐텐이었습니다. 안녕.